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올라 센서 수지입니다. 한반도는 산지가 70%입니다. 크고 작은 48개의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4,440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많다 보니까 등산이라던가 산악 스포츠가 많이 발달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만약에 한반도의 지형이 산지가 아니라 평지가 대부분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논농사가 아주 잘 됐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대규모로 논농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산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시도별 생산량만 보더라도 산이 많은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의 쌀 생산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반도의 전국토가 평야가 됐다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농사가 아주 매우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더 넓어지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강의 크기도 대부분 비슷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일부 강들이 유난히 큰 이유는 산 때문입니다. 한강이나 낙동강 같이 큰 강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산 때문입니다. 왜냐면 산악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산을 만나게 되면 엄청난 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집중호우가 산간지대에서 강력한 이유도 다 여기에 기인하고 있죠. 그런데 한반도의 대부분의 지형이 평야가 됐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악효과가 없기 때문에 집중호우도 상대적으로 덜했을 것이고 강들의 크기도 대부분 일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사를 짓기에 매우 적합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한반도의 모든 기후도 비슷비슷했을 겁니다. 현재 한국의 기후가 북쪽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춥고 남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유가 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고산지대는 평야보다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높은 산들이 없어지니까 북한과 남한의 기온차가 그리 크지 않았겠죠. 무엇보다도 겨울철과 봄철에는 강원도 지역에서 산불이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산불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이 산불을 키우는 원인은 바로 산입니다. 한국에는 양간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원도 지역에서만 부는 엄청난 바람인데요. 이게 매년 봄때만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산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양간지풍을 타고 순식간에 산불이 확산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2019년에 발생한 고성 산불 때도 이 양간지풍이 주원인으로 뽑혔고요. 근데 한반도가 평지화가 되어 양간지풍이 없어짐에 따라 산불의 피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산 자체가 없어지니까 많이 산불도 없어지겠네요. 예. 평야가 많다 보니까 건설할 수 있는 도시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일본에는 간토평야라는 평야가 있는데요. 일본 수도권이 위치한 평야입니다. 근데 이 평야의 크기가 강원도만 합니다. 실제로 사진들을 보면 지평선 넘어서 쭉 건물들만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넓어요. 즉 한반도의 평야가 많아지게 되면 간토평야의 현상처럼 다양한 도시들이 쭉 건설되어 있을 것이고 인구도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시 연담화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도시가 너무 팽창해서 두 개의 도시가 한 개의 도시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성남, 과천 등의 느낌이죠. 근데 이런 도시들의 형태가 한반도 모든 지역에 걸쳐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포병이 상당히 발달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한국에 산지가 많기 때문인데요. 산을 넘어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고 또 고지대에서 적들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괴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병이 발달하였습니다. 근데 평야에서는 포병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강력하긴 해요. 제가 포병이 약하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병종이 발달하였을 것이냐, 평야를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동성이 강한 기병이 많이 발달하였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죠. 폴란드가 거의 산지가 없고 평야만 가득한 나라거든요. 근데 폴란드가 기병이 상당히 강력했다고 알려져 있죠. 평야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병을 발달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도 비슷한 양상을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병보다는 기병을 발달시켰겠죠. 그리고 군 작전 체계도 현재의 화력 중심 체계가 아니라 기동 중심 체계로 많이 변화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평야가 많으니까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최악이지만 방어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지형이다라고요. 지난 5천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싸고 엄청 많은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특정 문화권에 종속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민족 문화가 유지되고 있죠. 이 이유는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겼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반도에는 적은 수로도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자연 요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개마고원, 압록강, 한강, 낙동강, 태백산맥 등 상당히 많죠. 이렇다 보니까 적은 병력으로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지가 됐다고 생각해보죠. 자연 요새가 없어지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방어할 수 있는 큰 이점이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당장 임진왜란을 보더라도 지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겨우겨우 이겼는데 이런 이점까지 사라지게 된다면 한반도는 진작에 중국이나 일본에 병합되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무역에 유리한 반도 국가의 특징까지 지니고 있고 한반도를 점령해야지 동북아 패권을 노릴 수 있으니까 중국과 일본이 절대로 놔둘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강하여 중국과 일본에 격퇴한다 하더라도 북방의 유목민족을 막아내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북부에는 무시무시한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진, 몽골, 거란, 돌궐 등 상당히 많은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군사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농경국가이고 평야지대인 한반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잘 포장되어 있는 먹기 좋은 떡처럼 보였겠죠. 한반도 국가보다 몇 배는 강력했던 중국도 무너뜨렸던 게 유목민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반도가 평지화가 되었더라면 현재처럼 독립된 문화를 유지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가 가진 이점이라던가 평야지대라는 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때까지 한반도가 평지였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반도의 산지가 70%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적군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싸울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한반도가 평지였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